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4번 나갈 차례죠. 자, 14번은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높이가 3.5미터요. 발전기실이죠. 여기에다가 청정소화약제가 아니고 여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로 바뀌었죠, 다. 청정이란 말을 이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중에서 HFC 1, 2호를 사용할 경우에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저장 용기의 수가 몇 병인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대한 구하는 공식. W는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C죠. 여기서 S라는 것은 소화약제별 선형 상수인데 K1 플러스 K2 곱하기 기준 온도 T가 되는 거죠. V는 방어구역 최적이고 C는 설계 농도죠. 이 설계 농도라는 것은 소화 농도에다가 이 할증 계수 K값인데 AC급은 1.2를 대입해주고 B급은 1.3을 대입해주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방어구역 최적은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에다가 높이 3.5 곱하면 350세제곱미터가 방어구역 최적. 그러면 선형상수 S는 K1 0.1825 플러스 K2 0.0007 곱하기 기준온도. 예, 기준온도 2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20도 곱해주면 선형상수가 0.1965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여기 설계농도 C값을 그냥 8%라고 주어졌어요. 소화농도값이 준게 아니고 C값, 설계농도 그대로 8%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8%를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약제량은 방어구역 최적 350세제곱 나누기 선형상수 곱하기 100-C 설계농도가 지금 8%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제량 계산하면 154.88kg이 필요한 약제량이죠. 그럼 저장 용기 수는 지금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 무게가 60리터, 60kg죠. 그래서 필요한 약재량 154.88kg를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 무게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2.58 소수점이 하는 무조건 절상에서 정수, 그래서 3병이 된 거죠. 그다음 물음 2번은 배관의 최대 허용 압력이 6.1 메가파스칼일 때 배관의 최소 스케줄 번호를 갖다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배관 그 두께 구하는 공식 있죠? 배관 두께는 최대 허용 압력에다가 외경이죠. 바깥지름. 룸을 두 배의 S2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S2라는 것은 최대 허용의 응력이고, 이 P라는 것은 최대, 이건 허용, 응력이 아니고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D는 배관의 외경, 바깥지름이죠. 이건 단위가 미리죠. 그다음에 요 A는 나사 이음인데 단위가 예 미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최대 허용 압력은 6.1 메가파스칼 주어져 있죠. 그래서 P 값은 6.1 메가파스칼. 최대 허용 응력 요 SE는 요건 시그마 값에다가 배관 이음 효율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시그마 값은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이나 아니면 항복점의 3분의 2값 계산해서 작은 값을 갖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 여기 인장 강도가 410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은 410 메가파스칼에서 4분의 1을 하면 102.5가 나오죠.
항복점이 250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항복점 250 메가파스칼의 3분의 2 값 계산하면 166.67이 나오죠. 자, 둘 중에 작은 값은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요 시그마 값은 102.5를 선택해 주는 거죠. 자, 배관 이음 효율이죠. 그래서 배관 이음 효율은 이음매 없는 배관은 1.0. 그다음에 전기 저항 용접 이음은 0.85. 그다음에 가열 맞대기 용접은 0.6이죠. 지금 이음매 없는 배관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1.2. 계산하면 최대 허용 응력이 123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사 이음은 조건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무시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두 배에다가 최대 허용 응력과 123 대입하고, 최대 허용 압력은 6.1 메가파스칼, 배관 외경은 여기 나와 있죠. 호칭 지름 DN 400일 경우에는 바깥 지름이 406.4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께가 10.08이 나오죠. 그래서 10.08은 9.5보다는 크고 12.7보다는 작죠.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값 10.08보다는 크고 가까운 값이 12.7이 되니까 스케줄 40을 갖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그 배관 두께 구하는 공식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15번 가죠. 자, 제현 설비의 요 공기 유입 방식 및 유입구에 관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인데 강물을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15번 같은 문제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게 가장 속 편해요. 자, 공기의 유입은 유입 풍도를 경유한 강제 유입 또는 자연 유입 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형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 해당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공기 유입구하고 배출 구간의 직선 거리는 5m 이상이 돼야 되죠.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2에 따른다는 거죠.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실, 예상 재현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요건 1.5m 이하죠. 여러분 15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죠. 16번 가죠. 자, 16번은 할론 1301의 배관 평면도인데 도면 및 조건을 참조해서 이 할론 1301 소화약제 최소 용기의 개수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이 지금 여기 A실, 전기실이죠. B실, 발전기실, C실은 방제반실, D실은 배터리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론 1301의 소화약제량은 최적 개수 방어구역 1세제곱미터당 0.32kg죠. 그래서 하론 1301은 시험에 나오면은 차고, 주차장, 전기실이에요. 여기는 다 최적 개수가 1세제곱미터당 0.32kg. 이걸 K1이라고 하죠. 자, 면적 개수 K2죠. 개구부에 자동 폐쇄 장치가 없을 경우 1제곱미터당 2.4kg. 요것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이 하론 소화 설비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1301밖에. 자, 그럼 A실. 자, A실에 필요한 약재의 양은 자, 방어구역 최적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A실은 여기가 얼마예요? 30m죠? 이쪽이 30m예요. 전체를 계산해서 여기 발전기실 있죠?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요게 15m. 여기가 15m죠. 또 바닥 면적은 30 곱하기 30 마이너스 15 곱하기 15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 곱하기 요 30. 이게 전체 바닥 면적. 여기에서 요 발전지실 바닥 면적 15 곱하기 15를 빼주면 되겠죠. 요게 바닥 면적이죠. 그다음에 층고는 여러분 조건. 10번에 나와 있어요. A실하고 B실은, 요 A실하고 B실은 층고가 5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높이 5m 곱하면 이게 방어구역 최적 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계수 1세제곱미터당 0.42km. 개구부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0.32 요것만 그 최적 계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아, 조건 8에 있네요. 개구부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개구부는 없으니까 개구부 가산량은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필요한 약재의 무게가 1080kg죠. 자, 필요한 소요 병수는 지금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가 조건 2번에 50kg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약재의 소요량을 한 병당 무게 50kg로 나눠주면 21.6이니까 22병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독립 배관 방식의 필요 여부.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집합관이죠. 자, 이쪽에 이제 선택 밸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어구역이 지금 4개죠. 마찬가지로 선택 밸브도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A실, B실, C실, D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집합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집합관은 A실, B실, C실 다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소화약재 저장용기가 있는 거죠. 또이 독립 배관으로 하는 그 이유는 이 약재량이 나가다가 배관을 채우다가 배관이 너무 길면 배관을 채우다가 헤드로 방사가 못 되는 거죠. 이 배관 내용적을 합계를 요 약재 요 부피로 나눴을 때, 요게 1.55 이상이 되면, 별도, 즉, 배관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집합관을 사용하면 안 되고, 별도로 여기는 배관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배관 내용적 합계가 약재 부피의 1.5배 이상이 되면, 여기에다 같이 선택밸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별도로 또, 배관을 독립배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관 전체 내용적은, 즉, A실. A실은 지금 여기 배관이, 요게 집합관이죠, 집합관. 요 집합관이 있고, 배관이 지금 이쪽으로 갔죠, 하나. 그래서 배관이 여기서 또 분기가 됐죠, 이쪽으로. 이 배관의 합계가, A실의 배관 합계가 198이에요. 요거는 집합관이죠? 그래서 집합관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A실에 대한 할론 집합관에 대해 용적, 이게 88이라는 거죠. 요 88리터는 A실이든 B실이든 C실이든 D실이든 다 같아요. 집합관의 배관 내용적은. 그래서 A실의 배관 내용적은 A실의 배관, 집합관의 배관 내용적 88, 집합관. 그리고 여기
설치된 요 배관의 내용적이 198이죠. 그래서 배관 내용적 합계가 286이에요. 그래서 배관의 그 내용적 합계 286을 지금 22병을 저장하죠. 한 병당 50kg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무게를 부피로 바꿔줘야 되겠죠. 약재의 그 체적을 갖다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건에 보면은, 예, 조건 7번에 있어요. 20도씨에서 요 비중이 1.6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여러분, 이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요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또는, 이거는 어떤 물질의 요 밀도 값을 예,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 비중이 1.6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비체적으로 하면은요. 1.6. 킬로그램 퍼 리터라는 거죠. 즉 1리터의 무게가 1.6킬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리터로 환산해 주려면 1.6킬로그램 분의 이게 1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킬로그램을 갖다 없애 주니까 리터로 단위가 환산이 된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1.6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죠. 1.6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에, 약재에 무게를 체적으로 환산하면 687.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관 내용적 합계를 약재의 그 체적으로 나누면 0.42배가 된 거죠. 즉, 1.5배 이상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 독립배관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1.5배 미만이니까. 비실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방어구역 최적, 비실은 15 곱하기 15가 바닥 면적, 높이 5m, 최적 계수 0.32 곱하면 필요한 약재의 무게가 36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360kg를 한 병당 50kg로 나눠주면 7.2병이니까 8병이죠. 자, 배관 내용적은 집합관 ABCDC 다 똑같아요. 집합관은 88. 배관 그 내용적이 비실이 78이죠. 그래서 78을 더하면 배관 내용적 합계 166. 그래서 166을 지금 8병에 한 병당 50kg니까 총 400kg죠. 요거를 부피로 환산하려면 비중으로 나눠주면 되죠. 1.6. 그래서 25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0으로 나누면 0.66배. 1.5배 미만이기 때문에 예, 별도 독립배관 방식 불필요한 거죠. 자, 시실이죠. 자, 시실. 방어구역. 가로 10m, 세로 15m, 높이 3m죠. 마찬가지로 최적 계수 곱하면 144kg가 필요한 약재 양이 되는 거죠. 자, 병수는 144 나누기 한 병당 50kg에서 2.88병이니까 3병을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배관 내용적은 집합관 88에다가 방제반실, 시실이죠. 방제반실에 배관 내용적이 28이에요. 그래서 116리터죠. 그래서 배관 내용적 116리터. 자,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는 3병, 한 병당 50kg에서 150kg. 나누기 비중으로 나눠주면 예, 93.75리터죠. 그래서 약재 부피로 나눠주면 1.24. 1.5 미만이기 때문에 예, 독립 배관 방식은 불필요한 거죠. 그 디실, 배터리실이죠, 배터리실. 자, 배터리실도 마찬가지로 가로 10, 세로 5, 높이 3m, 최적 계수 0.32 곱하면 48kg가 필요하죠. 자, 그럼 소요 용기 수는 48을 50kg로 나눠주면 0.96. 한 병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배관 내용적은 집합관이 88, 디실 배관 내용적 10리터죠. 그래서 98리터예요.
배관 내용적 98. 그래서 약재량의 그 최적이죠. 그래서 50kg니까 이놈을 1.6 비중으로 나눠주면 31.25리터. 계산하면 3.14배예요. 즉 1.5배 이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배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즉 배터리실, 디실은 별도의 저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독립 배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장실은 같이 쓰더라도 배관은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실에 저장해야 할그 용기 수는 이 전기실이 가장 많은 약재량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전기실이 22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A실하고 B실하고 요 C실은 요 22병을 갖고 선택밸브하고 체크밸브 그 설치를 하면은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C실은, 아유, D실은 독립 배관 방식으로 한 병을 별도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기실 22병에다가 한병더 더해가지고 별도 독립 배관 방식에서 총 23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자, 여기 집합관이죠. 여기 선택 밸브가 4개를 설치하면 여기가 A실, B실, C실, D실인데 여기가 총몇 병이 필요했어요, 총? 22병이 필요했죠. 그래서 전기실 같은 경우, 뭐, B실, C실 다 되는데, D실 같은 경우는 한 병이 필요하죠, 한 병. 한 병만 나가면 이 약재가 50kg예요. 이놈을 1.6으로 나누면, 뭐, 최적이 나오는데, 이놈을 방사하다가는, 이 배관 채우면은, 그 다음에 요 헤드로 나갈 수 있는 양이 없는 거죠, 이렇게.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배관 채우다 보면은 헤드로 방사가 안 돼요. 이런 데는 별도로 디실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고요. 별도로 한 병을 여기다 또 저장을 해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제 배관을 또 따로 해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배관 요 내용적 합계를 약재의 부피, 소요량의 부피가 아니고 저장량의 부피예요. 이걸로 나눴을 때 1.5 이상이 되면은 별도의 그 독립 배관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